전국고등학교 2학년 27만 명의 신상과 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누가 만점을 받았다? 또 누구는 성적이 하위권이다. 자료가 상당히 원색적으로 재가공되고 있는 건데요. 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자신의 실명과 신상도 공개해서 경찰이 사실 여부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개설된 고2 11월 학력 평가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현재 구독자가 280여 명 정도인데 학력 평가 대상 학생의 신상과 성적 자료가 배포된 곳입니다. 이날 전국 상위 500명을 정리한 자료가 올라오더니 오후에는 하위 1,000명의 자료가 추가로 등장해 논란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의하는 민전가더 많습니다. 16건으로 추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 개설자 A 씨는 오늘 새벽. 국어와 수학 동시 만점자 명단을 또 올렸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신상도 밝혔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지망하는 삼수생이라며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신원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최초 자료 유포자인지 그리고 공개한 이름이 실명인지 등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19일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 명의 학력평가 자료가 처음 유포된 텔레그램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번 학력평가 성적 유출과 관련해 개인 정보를 유포하거나 재가공하는 것은 물론 공유나 전달도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